안녕하십니까. 데디몽키입니다. 오랜만에 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짧은 팩트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테니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, 공격적인 템포, 그 다음에 밀리지 않는 리듬을 위해서 어떤 와이퍼 스윙,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공을 감기 위해서 이 와이퍼 스윙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, 그죠? 이 와이퍼 스윙을 밑에서 위가 아닌 이 우측에서 왼쪽에 대한 이 와이퍼 스윙을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이 사용하게 된다면 타점은 굉장히 앞으로 가게 됩니다. 이 와이퍼의 타점보다 이 와이퍼의 타점이 훨씬 더 몸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템포를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이 옆이 아닌 3시에서 9시 브러쉬에서 공이 맞도록 한번 해보시죠. 자,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5시에서 한 12시 정도로 가는 와이퍼 스윙은 몸 옆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타점이 몸 옆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와이퍼를 이제 3시에서 9시 느낌으로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몸을 틀지 않고도, 그죠? 몸을 많이 틀지 않고도 이 앞에서, 그죠? 시야를 전방에 갖다 놓고 전방에 보이는 시야로 이렇게 템포를 빨리 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빠르게 온다거나 내가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공을 치고 싶을 때는 이렇게 3시부터 9시에 대한 와이퍼의 개념으로 공을 치시면 훨씬 이 리듬이 빨라지실 거예요. 네, 공도 많이 안 밀리실 거고요.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빨리 잡지 못하는 공들은, 어쩔 수 없는 공들은 또 5시에서 12시에 대한 이 브러쉬 임팩트로 가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테니스, 공격적인 테니스를 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